나도 이게 기니까 박자 긴거 기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금 약간 크레센도 한다는 느낌을 주면은 훨씬 좋아요. 목적도 없이 나는 지금 아랫배 걸렸죠, 네. 호흡이. 무겁죠? 그러기 전에 호흡을 어떻게 다시 하든지 해야 돼요, 중간에. 그럼 힘들어, 노래. 네네. 그때의 못자국 난. 못자국 말고,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가사를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가사에 인토네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그러니까 음정은 그때의 상향음이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로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때에 그럼 훨씬 가사에서 잘 돼요 이 곡을 모르는 곡들은 이런 걸안 해주면 가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못자국 난 여기도 그때의 못자국 난그 손길 그 못자국 난 그때 쉬고 못자국 난그 손길까지 그게 훨씬 그때부터 그때 한번 쉬어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이를 하나 뽑아놓으니까 가사가 막 말이 막다 새는 것 같아 발음이 전혀 그러잖아 들리기에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때 하고 숨 쉬고 여유 있게 못 잡으면 둘둘 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도 그도 나와야 돼 그때에 못자국 난그 그 손길이라니 그 손길 그때부터 그때에 못자국 주의 십자가 능력 인내를 한 번에 가실 수 있겠어요? 네. 주의 십자가 네네네. 조금 더 레가토 해줘야 돼요. 좀 이렇게 네. 프레이즈를 넓게. 거기를 조금 좀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 누가 뭘 해도 나는 믿는, 나는 믿는 의미 똑같아요. 나는 믿네 그 누가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되는데 그냥 줘도 될 것 같아요. 이 가사의 흐름상. 강한데 뇌를 이렇게 짧게 적히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주고 끝까지 소리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험한 십자가 하고 숨 쉬세요. 네네. 그러니까, 붙들겠네도 붙들겠네 게시 더 붙들겠네 더 낫잖아요. 붙들겠네. 그렇죠. 붙들겠네. 붙들. 그러니까 붓이 이제 첫 마디의 첫 음정인데. 십자가 붙들겠네. 그럼 이래요, 우리 말 습관이. 이 세상, 어디서 뜰까요? 소리에 더 무게감을 주면 호흡을 더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붓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들부터. 십자가 붓 시작하는 게 아니라 들에서 십자가 붓들겠네. 이렇게 하면 호흡이 더 길어져요. 다시 한번. 이 세상.
시작.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셔. 아, 로비 한 방. 날 새롭게. 숨 쉬면서 피치를 셋, 넷. 지금 다리에 너무 힘 들어갔어요.
나 다리 하나만 거기다 올려보실래요? 거기다 한쪽 다리로 하고 힘 빼고 피치에서만 셋, 넷 그렇죠? 지금 안정적 음정이 네 어, 지금 이게 완전 쫙 내게 돼야 되는데, 그죠?